세상 오늘의 요리 감자튀김입니다. 셰프는 둘째 나레이션 막내예요. 재료는 감자, 전분가루, 소금, 체다치즈, 버터, 밀가루, 우유, 파슬리 가루까지. 감자는 끝부분을 잘라서 네모네모한 모양으로 만들어줄게요. 네모네모. 그리고 길쭉하게 한번 이렇게 썰어주고 먹기 좋은 감자튀김 크기로 잘 썰어줄게요. 다 썰은 감자는 물에 15분간 담가줄게요. 이렇게 해야 전분가루를 뺄 수 있어요. 전분가루가 빠지면 바삭바삭한 감자튀김 완성. 15분이 만나. 이제 치즈소스를 만들어 볼게요. 예열한 팬에 버터 20g 넣고, 영롱하죠? 거기에 밀가루 0.5t 넣고 밀가루를 잘 볶아줄게요. 이제 잘 섞였으면 우유 120ml 넣고 휘휘 잘 저어주세요. 이제 체다치즈를 한 장씩 한 장씩 넣고 소스를 꾸덕꾸덕하게 만들어줄게요. 취향저격 탕탕. 걸쭉걸쭉해지고 있죠?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색감이에요. 이제 소스를 찍어먹기 편하게 옮겨볼게요. 이건 나초에 찍어먹어도 진짜 맛있겠다. 대박 사건, 완전 좋아. 15분 정도 지났으니까 감자 물을 빼줄게요. 위에 물을 뿌려서 전분 한 번만 더 씻어줄게요. 탈탈탈. 이젠 감자를 삶아볼까요? 물이 끓기 시작하면 소금 0.5t 넣고, 이렇게 감자를 삶으면 튀길 때 시간을 절감할 수 있어요. 맛있게 삶아지기. 얍얍. 풍족하네요. 이대로 2분에서 3분 삶아줄게요. 너무 오래 삶으면 감자가 부서지니까 너무 말랑말랑하지도 딱딱하지도 않을 때 감자를 빼줄게요. 한 번 더 물로 씻어내주는 센스. 물기는 탈탈탈. 널찍하게 감자를 펼쳐내준 후에 키친타올로 한 번 더 물기를 제거해줄게요. 약간 땀 닦아주는 것 같은데? 물기가 제거된 감자에 전분가루를 묻혀줄 거예요. 전분가루 2t 넣고 봉지를 이제 잘 닫아주고 흔들흔들 쉐키 쉐키. 깔끔하게 튀겨지게 전분가루는 조금 털어줄게요. 이제 진짜로 튀겨볼까요? 감자가 다 잠길 정도로 식용유를 콸콸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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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콸콸콸콸콸 콸콸콸. 많이도 담았네요. 튀겨도 되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본격적으로 감자튀김 넣기 시작해볼게요. 한 번에 와르르 다 넣으면 다칠 수 있으니까 조심. 중약불에서 3분 정도 튀겨줄 거예요. 서로 붙지 않도록 잘 휘적휘적 저어주시고. 귀엽죠? 잘 휘적휘적 해주고 이제 한번 튀겼으니까 빼준 후에 나머지 아까 남아있던 감자들도 다 넣고 튀기기. 그리고 그 기름에 한 번 더 튀겨줄게요. 이제 두 번 튀겼으니까 빼줄게요. 완전 노릇노릇해. 예쁘게 플레이팅할 준비를 해주고, 케찹은 감자튀김이랑 또 천생연분이잖아요? 이렇게 준비하고 감자튀김도 와르르르 준비. 그 위에 파슬리가루 뿌려주고, 치즈가루 위에도 파슬리가루. 그 치즈 소스에 감자튀김을 찍어 먹으면 완전 꾸덕꾸덕한
감자튀김 완성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댓글 부탁드리고,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